네, 우주항공 테마 또 섹터를 좀 앞으로 좀 뜨거워질 테마 섹터로 보고 계신데요. 좀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. 예, 일단은 뭐 지금 소리소문 없이 주가가 좀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데요. 내년도에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소식들이 있습니다. 첫 번째로서는 우리가 작년 가을에 실패했었던 뭐 실패라고 뭐 다들 표현하기보다는 절반의 성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발사체를 3월경에 다시 한번 발사합니다.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그 작년, 그러니까 올해 있었던 경험을 치를 해서 거의 뭐 근접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더욱 정밀하게 내년 상반기에는 이러한 발사체를 충분히 발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또 어제 나온 뉴스가 있죠. 이제 그 내년 하반기에는 달 궤도 위성을 또 쏘겠다. 이런 또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우리가 이제 2021년 상반기 때 미사일 거리 제한이 이제 미국으로부터 해제를 받은 이후에 다양한 개발들을 이제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우주 항공 쪽에 보다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만약에 두 가지 얘기가 다 성공한다라면 뭐 성공을 해야 되겠죠. 네. 성공을 하게 된다라면 우리가 과거에 인공위성 발사 기술이 없었을 때 우리나라 인공위성을 뭐 인도라든지 중국에 이제 위탁해서 그렇죠. 이제 쏘아 올리지 않았습니까? 네, 네. 오히려 그런 시장을 우리가 장악할 수 있다. 보다 안전성과 우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것들에 따른 연관 산업에 대한 효과 이런 것까지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주 항공 테마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쯤 섹터 안에서 이게 또 이게 산업이 더욱더 또 의미가 있는 게 네. 국내 순수 기술로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그렇죠. 것들이 포인트인 예. 것 같고 정부 정책도 앞으로 이제 미래 산업에 있어서 항공 우주 쪽을 더 바라보는 부분도 네. 있잖아요. 그런 어떤 정책 수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관련 기업들은 최근 흐름은 어떻습니까? 일단 뭐 대표적으로 한국 항공 우주 같은 경우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의 주가 움직임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닥에서 조금 들어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.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일단은 뭐 저점을 찍었다라는 부분들도 있고요. 더군다나 이러한 그 회사들이 방산과도 또 연결이 돼 맞아요. 있습니다. 네. 우리가 이제 K방산이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 있어 장악력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.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반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강한 리바운드가 좀 일어나고 있다. 그러니까 이미 뭐 저점에서도 어느 정도 들어준 상황이고 네. 어느 정도 관련된 움직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내년도에는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, 항공 우주, 뭐 한국 항공 우주 같이 이런 관련 종목들이 있는데 가장 좀 주목하신 종목은 어느 쪽일까요? 아무래도 저는 한국 항공 우주를 좀 주목하고 네. 싶습니다. 아무래도 국가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중요한 영역들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차트가 가장 양호합니다. 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한국 항공 우주가 일단 거의 뭐 V자 반등 비슷하게 반등세가 나왔기 때문에 네. 주가 흐름이 차트의 흐름이 양호하다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내년도 위성 발사의 어떤 중 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게 성공하게 된다라면 한국 항공 우주의 위상은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더욱 더 뭐 위상을 떨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또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이제 우주 항공 쪽만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네. 지금 이제 K 이제 비행기 같은 경우도 이제 중동 쪽에 수출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네.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자주포를 호주에 이제 대거 수출을 했는데 이런 것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그 전투기까지 계속 그래서 수출하는 그런 모멘텀을 항공우주가 갖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내년도에는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테마 중에 뜨거운 주식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최근 주가 상승 추세였는데 뭐 지금 외국인 기관들도 수급이 굉장히 양호하게 지금 흐르고 네. 있네요. 자, 그러면 매매 전략으로 좀 마무리해 주시죠. 뭐 현재가 부근에서 충분히 매수는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. 일단 목표 주가는 36,000원, 손절 라인 31,000원을 제시해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손절 라인보다는 윗단이 훨씬 더 열려 있기 때문에 조금 중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담아 두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. 자, 새해 좀 우주 항공 쪽 섹터를 좀 눈여겨보시면서 한국 항공 우주까지 좀 분석을 해드렸는데요. 좀 주목해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. 태반 이슈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6%, 9%, 15%!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! 각양각색 증권 정보!